엄마 왜 팥죽인 줄 알겠어? 팥이 들어가고 죽이니까. 그치, 그런가 봐. 엄마? 냄새 맡아 봐 이렇게. 엄마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반찬이 조금이야? 오늘은 팥죽이니까. 팥죽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새야. 이게 뭐야? 새야. 먹어봐. 맛있어. 그럼 이 안에서 새끼새 있어? 엄마 그럼 이 안에 새 있어? 아니. 그냥 새 알처럼 생겼다고 새알이라고 하는 거야, 이름은. 아, 나 그거 새알인 줄 알았어. 왜 너무 뜨거워? 뭐야? 몰라? 아니, 이미. 왜? 나 자기 거도 안 먹어. 우리 것만 먹어. 미나 거 먹어. 응. 형아 거 먹어보고 싶어? 응. 아니, 먹었잖아. 한 번만 먹어봐. 응. 이제 먹었으면 이제 미나 거 엄마 먹어. 엄마 이거 그냥 새우 같은 거. 떡이지, 엄마 이거. 응. 응. 미안해. 뜨거웠어? 응. 미나 거 먹어, 미나 거. 어때? 맛 어때? 할머니가 해주신 거? 맛있어. 팥죽 할머니가 해준 거네. 팥죽만 내지. 근데 할머니 지금 팥죽 할머니. 엄마 이거 맨날 젓가락으로 먹는 거. 엄마 왜 팥죽이야? 이건 떡인데. 원래 팥죽이야. 팥죽에다가 그걸 새알을 넣어 원래. 새알? 그리고 찹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먹어. 왜 먹는지 엄마가 잘 모르겠다. 엄마 이 안에서 새 나와? 떡이야 그냥. 아빠. 엄마 여기는 안 먹을래. 너무 뜨거워. 이렇게 겉에를 살살. 아, 여기, 이게 너무 커서 안 식었나 봐. 기다려. 식어, 좀 있으면 식어. 아, 뜨거워. 그 봐, 뜨겁지? 살살. 이렇게 다 주워라. 이렇게 위에를 살살 떠서 먹어야 돼, 이렇게. 안에 푹 뜨면 뜨거워. 위에를 살살. 좀만 불면 안 뜨거운데. 이렇게 조금씩 살살 긁어서 먹으면 안 뜨거워. 엄마 형은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소름이 자대. 뭐가? 아, 그 소리. 맞아,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아. 그렇게 하지 마. 그릇 부딪히는 소리 듣기 안 좋잖아. 엄마 왜 팥죽인 줄 알겠어? 팥이 들어가고 죽이니까. 그치, 그런가 봐. 엄마 아빠도 잘 안 된다고 했잖아. 뭐라고? 아빠 보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. 따뇨. 말 안 할 거야 이 녀석아. 야, 근데 사람이 말하고 진짜 그러냐? 장난으로 하는 말이지. 그치 엄마? 야, 장난 아니야. 새알 미나 하나 줘라. 미나 새알 달린다. 미나 좀 주자. 야, 미나. 자. 나도 줬지? 왜? 새로 먹어. 뭐 줘? 그렇게 부딪히지 마. 엄마 새알 미나 하나 주워줘. 부딪히는 소리 싫대. 부딪히지 마. 새알 진짜 맛이 없어. 새알 엄마 빼. 그러면 팥죽만 먹어. 일로 줘봐. 좋아, 새알 엄마가 빼줄게. 안 먹을래 새알. 엄마도 새알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반죽에서 얘 많이 먹는데 새알? 항상 엄마 팥은 왜 팥일까? 어?
생각해 보자. 엄마 우리랑 말 안 한다며. 어, 말 안 해. 엄마 너네랑. 검정. 너네 말 안 들어서 말 안 해 이제. 엄마가 한 번 말하면 말 듣지도 않고 종말하리도 하지도 않고. 엄마가 근데 그랬잖아. 진짜 말한다고 진짜 그러진 않는다고 그냥 미나 팥 하는 말이야. 주아 팥 많이 줘? 아니. 팥죽 많이 주냐고 이거. 죽 많이 주냐고. 죽 먹어. 이거 팥죽 많이 주냐고요. 알았어 먹어. 미나도 먹어. 꼭 팥죽 이렇게 그래서 묻은 거 보면 이런 거 같아. 흙이 녹아갖고 거기다 물 뿌린 거 같고. 약간 흙색이지. 엄마 근데 내일도 말 안 할 거야 우리랑? 말 안 할 거야. 해! 엄마가 항상 말한 건 진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말도 그랬잖아. 말해! 말 잘 들어야 말하지. 엄마 이걸 여기다가 찍어서 먹으면? 침칠하면 여기다가 찍어서 먹어봐. 아, 좋겠다. 더 줘? 미나는 저거 김치 그만 먹어 미나야. 좀만 줘. 좀만 주면 돼. 미나 안 줘야 김치. 김치는 너무 많잖아. 많아 먹고 남겨. 엄마 이렇게 하면 다 식는다. 맞아 금방 식어 그렇게 하면. 미나 표정 봐봐. 한 입만 먹어봐. 한 입만 먹어봐. 미나 한 입만 먹어봐. 한 번 더. 맛있어? 응. 한 번 더 먹을까? 응. 어, 맛있지? 나 그래? 응.